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 정철호. 지키지 못할 약속인 줄 알면서도 당신은 기다립니다.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끝내 시작도 못한 일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이내 마음은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약속에 한마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굳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라는 최영장군의 말을 빗대어서 한마디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을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은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이겠지요. 이러한 약속들은 남들과의 문제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보다도 눈빛으로 말하니까요. 약속, 정처로. 지키지 못할 약속인 줄 알면서도 당신은 기다립니다.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끝내 시작도 못한 일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이내 마음은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